여섯 번째 팀의 경연을 만나보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멋지게 잘 봤는데요. 자, 우리 청팀의 김대현, 한윤숙님,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예, 충남 당진에서 올라온 김대현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네, 자, 그리고. 네, 제자 한영순입니다. 네, 살짝 미리 말씀드리지만 두분참 귀여우셨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홍팀의 이경호 박사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택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수원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이경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자 박서희입니다. 네. 자, 두 팀의 경연을 쭉 아주 매의 눈으로 지켜보셨습니다. 우리 판정단 분들의 판정 결과를 먼저 보고 남은 이야기를 나눠 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저 편말을 준비해 주시고 들어 주세요. 아, 네. 자, 아니, 또 이런 결과는 처음이네요. 일단은 세 분께서 청팀에게 손을 들어 주셨고, 네? 우리 강용재 위원님과 최영철 위원님이 중립이에요, 중립. 무슨 뜻일까요? 자, 그럼 우리 최영철 위원님부터. 예, 참 정말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고요. 네. 경력 면에서 보면은 이제 우리 그 김대현 한용수님 약간 위신 것도 같은데 또 이경호 박사님께서도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하셔갖고 저는 어느 팀에 손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아, 예, 두 분, 두 팀께서 양해해 주시고요. 두 분이 아니면은 다른 거를 뭐 하나 보여주시도 되는데 제가 또 그렇게 부탁하기는 안 되고 또 다른 우리 판정 내리시는 분들께서 있으시니까 네, 그쪽으로 맡기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일단 이해숙 위원님, 네, 청팀에게 네, 저는 손을 들어주셨죠. 청팀을 들었습니다. 홍팀, 청팀 다 잘하셨는데요. 일단 너무 홍팀은 뭐 살랑살랑거리면서 또 재미있게 잘하셨고, 청팀도 또 살랑살랑거리면서 막 애교쟁이처럼 잘하셨는데, 제 눈에는 청팀이 더 눈에 들어와서 청팀을 들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역시나 5대5다. 우리 중립으로 들어주신 강용재 위원님. 네, 이번 제가 보기에는 판정은 우열을 가리기가 정말 어려워요. 네. 제 눈에는. 그래서 정말 어떤 분을 제가 이렇게 홍팀을 할까, 청팀을 할까 할지 몰라서 제가 중간에 중립을 들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일단 알겠습니다. 자, 박가희 의원님. 네, 저도 사실 마지막까지 정말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넘어졌어요. 청팀으로. 네, 근데 정말 우리 여기 프로그램 진짜 재밌다. 아니요, 어쩌면 이렇게 짜세요? 아, 정말 아주 앙큼하시다. 아니, 정말 두팀다 너무너무 잘하시고, 홍팀 예쁘세요. 하시는 모든 춤사위나 뭐 표정이나 두 분의 그 파트너십이나 너무 예쁘세요. 네, 정말 홍팀이 못해서 제가 청팀 든거 아니에요. 네, 청팀을 든 이유가 있어요. 네. 두팀다 경력이 되게 오래되셨는데, 청팀의 그 남자분이 쓰시는 그런 바운스는 제가 많은 분들하고 춤을 춰봤잖아요. 일단 40년 경력 아니시면 일단 말을 말자.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저런 바운스는 정말 오래되신 고수분들한테 나온 바운스라 저런 바운스를 제가 조금 한번 더 보고 싶어서. 더 보고 싶고, 그리고 우리 용순이 언니, 잘했어요. 다음번에 좀 웃고 좀 하세요. 자, 우리 김웅태 의원님. 아, 정말 우열을 가리기 힘든 그런 팀이었습니다. 우리 그 홍팀 아주 잘하셨고요. 그리고 우리 청팀 역시 연륜. 그리고 그 우리 그 여자분 그 한용순 씨 전업주부신데 너무 즐거우셔요. 그 표정도 너무 즐거우셨고 그 표정에 점수 받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표정으로 점수를 또 마음을 더 얻으셨다라는 말씀까지 들었는데, 자 이렇게 되면 우리 판정단 분들이 일단 청팀이 세 분의 마음을 얻으셨고, 저희가 제가 말씀드리지만 사회자의 권한으로 중립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자 우리 최영철님과 강용재님 두 분만 마음의 준비를 다시 해주십시오. 자 다시 하시고 두 분만 드시는 거예요. 자 마음을 굳히셨나요? 우리가 어디까지나 이 경연대회는 경연대회이니까 자 준비하시고 두 분만 드시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네. 네. 이미 이제 우리가 다섯 분이잖아요. 아니 그냥 아 일단 그러니까 한 말 준비해보세요. 세 분이 나왔는데. 아니 아니야 그래도 굳이. 일단 들어야 돼. 네. 자 준비하시고 아주 얇은데 마이크 놓으시고 편말 드시고 자 그 이유가 있어. 준비. 자, 두 분만 들어 주세요. 아, 이렇게 아름다운 마무리. 자, 그렇다면 우리 강용재 위원님, 자 이제 뭐 홍팀에게 점수를 더 주셨지만 아까 이제 중립으로 드셨을 때 그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열을 가리기 힘들긴 하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홍팀에게 점수를 줄 수 있는. 그 전문 위원님께서 보실 때 팁이 있다면 다음번에 또 이런 기회가 있다면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아쉬움이 있었다 그 얘기를 좀 해주세요. 좀 더 즐겁고 좀 신나게 이렇게 추었으면 우리가 좀 바라보는 시선이 좀 다르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이 듭니다. 다음번에 다시 나오시면 또 신나고 네. 좀 신나게 한번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어떻게 참고가 되셨나요? 네. 네. 아니 이보다 더 어떻게 표정이 신나실 수가 있지? 네? 거의 제가 볼 때는 하회탈이신데. 네, 너무 그런, 보기 좋은데. 네, 그런 입장에서는 따르겠죠. 뭐. 네. 그러게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네, 전문 위원님들은 뭔가 좀 시각이 다르신 것도 같습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당진에서부터 오셨는데요. 어떠세요? 이제 2라운드에 올라가게 되셨고 1라운드에서는 이 지루박으로 도전장을 내미셨잖아요, 다들. 예. 자, 2라운드에서는 뭔가 내가 올라간다면 나는 이런 걸 보여줄 것이다라고 미리 생각하신 게 있나요? 아니, 별로 없습니다. 1라운드에서 떨어질 줄 알았는데 좀 잘 봐주셔가지고 네. 뭐 다른 분들 하시는 거 보고 따라서 해야죠. 뭐. 그렇군요. 아유 목소리도 아주 멋지십니다. 자 그러면 2라운드에서는 아직은 준비하지 못했지만 또 오르게 되셨으니까 어떤 무대를 보여주실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팀 모두 수고하셨고요.